아줌마 나와 보이소. 뭡니까? 그 문 앞에 놔둬 있어. 택배가 아니라 밑에 집 사람이라고 해. 나와 보이소. 아, 그 문 부러지겠네. 아, 정말. 아, 누구세요? 밑에 사는 사람인데요. 예? 좀 조용히 좀 삽시다. 조용히 좀. 이 아파트 뭐 아줌마 혼자 살아요? 시끄러워가지고 도대체 살 수가 있나? 내가 참다 못 참아가지고 올랐어. 도대체 집안에서 뭘 하게 이렇게 쿵쾅쿵쾅거리는데요? 예? 아, 집에서 뭐 출렁기 해요? 뭐 철이 산종격이에? 어? 국가대표 준비해요? 나는 태릉 소수촌이 위에 있는 줄 알았어. 어? 아니, 천장이 내려앉을까봐 하루하루 불안해가지고 못 살겠더라니까? 좀 조용히 좀 삽시다, 좀. 엄마야, 내 살다 내한테 시끄럽다 하는 사람 처음 봤네. 아니, 저는요, TV도 교양 프로그램만 보고, 음악도 클래식만 듣는 사람이에요. 근데 그런 저한테 뭐가 그렇게 시끄럽다고 그렇게 집안까지 찾아와서 큰 소리를 떨고 있어! 내가 내 집에서 뭘 하든 말든 아저씨가 무슨 상관인데? 그러고 우리 집에 애도 없고 걔도 없고 신랑이랑 나랑 단둘이 사는데 시끄러워봤자 뭐가 그렇게 시끄럽다고? 그러고 아까 뭐 출렁기 어쩌고 하는데 나는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. 왜? 몸무게가 48kg니까. 그러고 내가 걸어다닐 때 어? 얼마나 사뿐사뿐 걸어다니는데 오죽했으면 우리 신랑이 나한테 사뿐이라 그래. 사뿐이. 그러니까 내 집에서 뭘 하든 말든 아저씨는 신경 쓰지 마 있어. 야, 방구 낀 사람이 뭐 성낸다더니 진짜 별의별 꼬라지 다 보겠네 진짜. 어? 진짜 말이 되는 소리야. 방구 낀 사람이 성낸다더니 뭐 사뿐이가 아니라 뿡뿡이네 뿡뿡이. 어? 내가 신경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올라온 거 아닙니까? 왜 밤 10시만 되면 청소기를 돌리는데 그 집은 그때만 전기 들어와요? 예? 그리고 밤 12시에는 왜 자꾸 피아노를 치는데 피아노도 잘 치면 듣기라도 좋지 학교 종이 땡땡땡을 왜 자꾸 치냐고? 어? 내가 학교 졸업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밤 12시에 학교 갈 뻔했다니까? 어? 아줌마가 밑에 안 살아봐서 모르나 본데 이런 소리 맨날 들으면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요? 낮에 하면 될 거를 왜 자꾸 밤에 하는데 낮에 뭐 하는데? 잔다! 와! 누가 지금 아줌마랑 말싸움하려고 올라왔습니까?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될 거를. 아, 미안하다 마음이 들어야 미안하다 얘기를 하지. 미안한 마음이 없는데 만다 미안하다 합니까? 아줌마가 미안한 짓을 했으니까 내가 미안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아, 이 아줌마가 미안해 하는구나 하고 내려갈 거 아닙니까? 아이고 예 미안합니다. 미안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. 그런 아저씨는 내한테 미안한 거 없어요? 아저씨 담배 피죠? 아저씨가 베란다에서 담배 피면 우리 집으로 연기 다 올라온다니까. 어? 내가 베란다에서만 피면 말을 안 해. 화장실에서도 피었었죠. 엊그제는 내가 머리를 감지 샴푸로 머리를 감지 담배로 머리를 감지 모르겠더라니까. 어제는 담배 한 개 올려 보냈더만 오늘 아저씨가 직접 올라왔네. 나는 아저씨 담배 피는 것 때문에 짜증나서 죽을 것 같아요. 살아있네. 어? 아니 내가 내 집에서 내 담배를 피는데 뭔 상관인데요? 아니 조용히 고독을 씹어가면서 담배를 폈더니 갑자기 아줌마가 날 씹네. 어? 내가 아줌마한테 뭐 담배를 사달라 그래서 뭐 맞담배를 같이 피자 그래서 내가 20년 동안 금연하다가 아줌마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담배 핀다니까? 그래 그렇게 담배 피다가 골로 가봐야 정신을 차리자! 조용히 좀 해라! 잠 좀 자자! 아이고 이 아줌마 진짜 목청 봐라. 어? 뭐 새로 뜨는 터널이가 뭐고? 아줌마랑 이렇게 어? 이렇게 계속 얘기하다 보면 나도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집에 있는 그 아저씨는 스트레스 어떻게 참나 몰라. 그 아저씨 담배 안 피워? 우리 남편이 아저씨처럼 몰상식하게 집에서 담배 안 핀다. 밖에서 피지. 밖에서 담배만 피겠나? 바람도 피겠지. 근데 이 아저씨가 진짜 열받게 하네 진짜. 그럼 담배 하나 줄까 그러면? 내가 담배를 왜 피는데? 아저씨는 담배가 몸에 얼마나 안 좋은지 모르나? 어? 담배 대표적인 유해 물질 중에 가장 나쁜 물질인 이탈은 몸속에서 암세포가 자라나고 생성하게 해서 이 폐암을 유발하고 이 니코틴은 중독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 뇌를 자극해서 흥분하게 만들고 이 말초혈관 수축을 유발해가지고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관을 좁게 만들어서 이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데 더 안 좋은 경우에는 이 폐암, 인후암, 방광 등 각종 여러가지 암과 이 폐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고.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1년 동안 흡연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약 700만 명인데 특히 흡연으로 인해 심장마비, 뇌졸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약 300만 명이고 그 안에서 간접 흡연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약 89만 명이라고. 나는 그 89만 명 안에 들기 싫으니까 아저씨가 담배를 끊든지 어떻게 좀 해봐라. 아니 누가 담배 안 좋은 거 모르나 뭐. 아, 담배 안 좋은 거 몰라 내가? 어? 담배 안 좋은 거 얘기하는데 박수를 왜 치는데? 어? 나도 담배 끊고 싶다니까. 근데 다시 담배 생각 안 하게 아줌마가 좀 조용히 해주면 되잖아. 아 그래 못 참겠으면 이사를 가든가. 안 그래도 이사 가려고 해서 아줌마 윗집으로 거기다가 내가 국내 최고의 탭댄스학을 차릴 거야. 그래 한번 가봐라. 실컷 가봐. 나는 우리 집에서 캠프파이어를 할 거다. 고기도 굽고 고구마도 굽고 세상 구울 수 있는 거 다 구워가지고 온갖 연기 아저씨 집으로 다 얼리 보내볼 기다. 아이고 우리 아파트에 별나고 유명한 아줌마 하나 있다더니 우리 윗집에 살 줄 몰랐네. 이거 어찌 알았노? 그럼 뭐 사인이라도 해줄까? 뭐 사진이라도 찍어줄까? 사진 하나 찍어줘 있어. 우리 집 천장에 붙여놓고 다 뜯던지 보게. 어? 진짜 범마 시애니만 다 때려봐 차아삐가 봐. 얘는 얼마 내한테 뺨알이 치마할래요. 때려봐라. 내가 너 때려봐라.